안녕하세요. 미소실장입니다. 지난번 진접지구 임장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진접역 초역세권인 신한인스빌 23단지의 단지 내부와 커뮤니티 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인스빌 23단지는 1240세대로 진접지구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이고요. 커뮤니티 센터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단지 외부를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로비에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카드를 체크하고 출입 가능하고요. 데스크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룸이 있습니다. 바로 옆 피트니스 센터에서 키즈룸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키즈룸에서 노는 동안 운동하시고 사우나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키즈룸 안에 소파도 마련되어 있어요. 여긴 남자 사우나입니다. 이발도 가능하십니다. 헬스장은 밤 11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헬스 트레이너 분께 개인 PT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여자 사우나입니다.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사우나 내부에 한증막과 온탕, 냉탕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평일 오전의 여유로운 모습이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GX 룸이 있습니다. 스피닝, 줌바, 요가 등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골프 연습장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골프 프로분이 상주하고 있어서 골프 레슨이 가능합니다. 내부에 넓은 락커룸과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총 12개 타석과 가운데 퍼팅장이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1시까지 운영되고요. 커뮤니티 입구 나와서 로비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넓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학습 등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영화 마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입구 옆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엔 지하 주차장으로 가볼게요.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565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지금 지하 2층만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하 1층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단지 내부입니다. 무인택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단지 안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여긴 바닥 분수대의 모습이에요. 여름에 가동되면 이런 모습이네요. 무인택배함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단지 안에 총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예요. 옆으로 농구장도 있어요. 외곽 산책로를 따라서 내려가시면요. 인라인 트랙이 깔려있는 놀이터가 한 개가 더 나옵니다. 자, 정문 쪽으로 나가시면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편의점과 학원, 카페 등이 있고요. 정문에서 들어가는 오르막길이 총 두 개가 있는데 바닥에 결빙 방지 열선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주차장은 지하 1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주차장은 지하 2층이라서 오른쪽 단차 위에 동들은 같은 층이라도 좀 더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유아 놀이터가 나오고요. 단지 외곽의 산책로 뒤로 철마산과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초록색 부분은 야외 퍼팅장입니다. 이제 단지 내부의 사이길로 가볼게요.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요. 여길 지나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요. 정자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폭포와 분수대입니다. 여름에 가동이 되고요. 오른쪽은 연못입니다. 여름에 비 오는 날 밤에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놀이터가 있고요. 이제 후문 쪽으로 나가볼게요. 후문 쪽 도로는 차가 거의 안 다니는 한적한 도로입니다. 연못과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바로 옆에 철마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 오른쪽 아파트 쪽으로는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서 사생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산책로에서 바라보이는 아파트 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